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전자파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전자기기 참 많죠. 그런 만큼 이 전자파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자파 차단과 안구 건조증 예방,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콘택트 렌즈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양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보며 생활하는 현대인. 미세한 전자파에 꾸준히 노출된 상태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파는 눈의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백내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안경은 있지만 콘택트렌즈의 경우 자외선만 차단할 뿐 전자파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전자파를 막아주는 새로운 콘택트렌즈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밀은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그래핀이 전자파를 흡수해 열 에너지로 바꿔 눈을 보호하고 눈물은 렌즈 밖으로 통과시키지 않아 안구 건조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 실험을 해본 결과 일반 콘택트렌즈와 달리 그래핀 콘택트렌즈는 전자파를 흡수해 표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 안의 달걀 흰자는 전혀 익지 않아 단백질 변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전자파 차단 콘택트 렌즈를 끼고 생활하는 환경 내에서는 아주 약한 열 에너지를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온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의 열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핀을 신문법 등 넓은 면적으로 만드는 기술의 특허를 국내 기업이 갖고 있어 산업적인 가치도 높을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국내 콘택트렌즈 업체와 함께 현재 시제품을 개발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